제가 이 강단에 여러 차례 섰었기 때문에 오늘 오면서 좀 마음속에 또 기쁨도 있고 또 여러분 뵙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대구까지 내려갔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총신에서 14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기획실장 일을 맡아서 3년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기획실장을 하는 동안에 기획실장의 일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향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책들을 대부분 다 읽었습니다. 21세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점점 더 다가오는 결론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정보와 지식의 시대다 하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죠. 제1물결, 제2물결, 제3물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제1물결은 땅을 많이 가지고 농사 짓는 농업의 물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2물결은 표준 규격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시장에 파는 제조업의 물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3물결은 이제 컴퓨터로 상징이 되는,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와 지식의 물결이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보와 지식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을 때 이것을 타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실천적 정보, 실천적 지식이 아니면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탈 것이냐 하는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실제 자전거를 탈줄 아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게 실천이 없이 되겠는가? 이 생각이 자꾸 다가와서 제가 동신교회 내려가기 5년 전부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천적 지식인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 교회에서 영순위로 오십시오, 제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서울에서도 여러 교회에서 오십시오 하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요청을 받고 난 후에 기도를 해보면 제 마음속에 전혀 평안이 없었어요. 조건은 굉장히 좋은데 제 마음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계속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구 동신교회에, 지금 제가 섬기는 대구 동신교회에서 청년의 헌신 예배를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사회하시는 장로님께서 아예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를 세워놓고. 저는 거기 갈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이만큼도 없는데. 권성수 목사님 같은 분이야 우리 교회 안 내려오시겠지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이런 분을 원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 두 분이, 수석과 좌석 장로님께서, 목사님 뭐 총장 후보로도 거명되고 있고 다 그런데 우리 압니다. 목사님 여기는 안 오시겠죠. 그렇지만 한번 기도는 해보이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죄가 아니고 좋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강력한 부르심이 있는지,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구에서도 제일 큰 교회에서도 오라고 했는데 두달 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마음에 끌림이 없었는데, 이 동신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기를, 선교지든지 시골교회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혼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갈등이 심했습니다, 집사람. 왜냐하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니까요. 저희 집안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요, 또 저희 형제 중에서 제가 둘째인데
다섯 형제가 다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겪었던 고통 다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권 목사님 어서 오세요. 참 은혜로운 메시지 전하시네요. 이러다가 한 2, 3년쯤 지나고 나면 그렇게 좋아했던 그분이 뒷발질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시곤 하셨던 그 아버님의 고통을 제가 다 겪어봤습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겪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멱살 잡는 것도 제가 봤고요. 그 어머님께서 당하시는 고통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당신이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으면 나는 결혼 안 했다고. 그리고 우리 딸 둘이 막 그냥 그대로 우는 거예요. 못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신의 마음도 변화시키실 거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염려스럽게 생각했던 그 부분을 그쪽 장로님이 어떻게 들었는지 천리안을 가지고 들었는지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조금 전에 대화해서 이거 염려스럽다고 하는 부분 답이 다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집사람도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아이들한테는 트랜스플랜트라는 것이 있다고. 트랜스플랜트. 꽃을 옮겨 심고 나무를 옮겨 심는데 너희들이 지금은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어른으로 살아갈 세상 그렇게 편한 세상 아니다. 광야에 옮겨 심겨놔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려가자. 그랬더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요. 한국인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저도 처음에 가서 저도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북 의성군 단밀면 위중동 596번지 제 고향이에요. 대구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36년 만에 내려가 보니까 와, 정말 딴 세상 같더라고요. 가게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건 사러 들어가면 그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왔으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 팔라고 생각하는 거냐, 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딱 버티는데요, 기분이 막 얼마나 나쁜지.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들어가가지고 당신 물건 팔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시비를 걸고 싶을 충동이 일어날 정도. 그래서 속에서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무표정한 거예요. 무표정. 뭐 이런 데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대구의 상권을 장악하는 길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게를 운영하면 상권 다 장악해버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고 서울에서 가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들어오면 막 간도 내줄 정도로 웃기 때문에 다 뺏어버린다. 그러면서 웃음부터 얼굴에 스마일부터 웃는 사람이 되시라고.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 표정부터 바꿔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동신교회 지금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건 대구교회가 아니고 서울교회하고 비슷하네 할 정도로 교인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상당히 뻣뻣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사투리를 얼마나 쓰는지 저도 36년 만에 들으니까 어떨 때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멍할 때가 있는데 저희 딸이 어느 날 그래요. 아빠, 아빠. 아빠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투리 좀 써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나 잘 못 쓰는데 그랬더니 아빠, 내가 여기 와서 처음에 어떤 학원에 갔는데 국어 선생이 국어를 가르치는데 50%를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 중에 제일 힘든 말이 뭔지 아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데? 그랬더니 가가 가가 이런 말이 제일 알아듣지. 가가 가가 하는 말이 제일 알아듣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인가? 가가 가가. 제가 그 말을 탁 듣고 나니까 아 경상도 사람들이 성질이 참 급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를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성질이 급하더라고요. 종일토록 또 점두룩 하고 끝내버리거든요.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카노? 그래 보면 끝나니까 말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사투리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본대장이 훈련을 다 시키고 나서 이제 위험한 지역 순찰을 하는데 순찰하다 보니까 위험한 순간이 딱 왔기 때문에 이제 분대원들한테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아까메로 수그로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메로 수그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그 말 들으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아쉽더라고요. 아까처럼 머리를 숙여 이 말인데 아까메로 수그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묵직한 사람들입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정을 주는 것이 힘들지 주면 오래가요. 변화는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가 시작이 되면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곳에 보내셨는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가면서 바로 팔공산을 시온산으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대구의 상징적인 산이 팔공산입니다. 그 팔공산에 부처들이 많아요. 갑바이라는 곳에 가면요 바위에 이렇게 머리를 그 모자를 쓰고 있는 부처가 있는데 거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 달라고 기도해요. 동양 최대의 석불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입니다 했던 노 대통령이 세운 거예요. 과거에 동양이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대구가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7, 8%밖에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대단히 큽니다. 거기다가 가서 팔공산을 시온산으로 라고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목표도 하고 이제 걸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나 그랬더니 구름 잡는 얘기 한다고. 근데 제가 2년 반이 지났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제발 대구만은 내려가지 마라. 대구는 안 된다. 대구는 안 된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대구는 보수적인 도시로 제일 유명하고 장로님들이 발목 잡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보내실 때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까? 확신을 주시는데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구는 안 된다고 하는 신화를 대구는 안 된다는 신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리고야 말겠다. 대구도 변화된다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내려갔어요. 2년 반 지나는 동안에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대구도 된다는 의식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점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서 교육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또 교사들도 참 많습니다.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지금의 교육의 현실이 어떠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신문을 보시고 텔레비전을 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교육의 현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두 손 다 들었다는 거예요. 두 손. 공교육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말이에요. 실업 고등학교 정도는 거의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들어와서 무슨 교육을 받고 변화되고 이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뭘 기대하십니까? 그랬더니 사고 안 치고 졸업하는 거 기대합니다.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필라델피아 근교 알렌타운이라는 곳에서 고등학생이 여자 교사를 성폭행한 것이 신문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신 나간 동네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미국 상황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한번 실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소선여중이라는 곳에 이제 학원 선교를 하는데 교회에서 가까워요. 목사님을 파송해서 학원 선교를 하는데 부활절이 되면 그 소선여중 학생들이 꽉 찹니다.
제가 한번 설교하러 올라갔는데요. 제가 그때 설교하고 나서 이제 다시는 중학생들 앞에 설교 안 한다 이런 각오를 했어요. 딱 올라갔는데 전부 한반 앞에 선생님들이 몽둥이 하나씩 이렇게 들고 딱 서 있는데 저 위에까지 다 서 있는데요. 뭐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아예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몽둥이 들고 서 있는 선생님들이 쿵쿵해도 끄덕도 하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오늘 정말 잘못 올라왔구나. 다시는 안 선다. 그럴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상황과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한번 좀 세계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의 선교사, 한국 선교사가 쓴 책에 보면요. 독일 교회 재적 교회의 재적 교인이 4,000명, 5,000명인데요. 출석 교인이 10명에서 50명이래. 10명에서 50명이래. 그것도 뒤에서 앉아서 보면 그레이 헤어드. 다 노인들이 앉아 있다는 거죠. 여름철이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대형 버스를 빌려 가지고 교인들이 가는 곳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교인들이 한 곳으로 가면 좋은데 흩어지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취한 조치가 뭐냐면 교회 앞에 예를 들어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교회 방학하고 써붙인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프랑스 교회 얘기를 들어봤어요. 교인들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 언제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한 가정이 와가지고 목사님 집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 통보를 받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고 그 다음 세대가 왔을 때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지금처럼 1부, 2부, 3부, 4부, 5부 하면서 꽉꽉 들이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분위기가 되겠는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썰렁하게 될 것인가? 저는 이 심각한 문제를 목회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곧 들이닥친다는 것을 놓고 제가 지난번 한 달 동안에 안식월로 미국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이건 보통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교육의 현실은 공교육의 현실은 두 손을 들어본 상황입니다. 이 독일이나 프랑스 교회를 보면 교회가 문 닫을 지경이 됐어요. 언젠가 우리도 정신을 안 차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교사들인 여러분들의 왼쪽 가슴에 천국 마크를 달아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사역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귀한 특권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뜨겁게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독일이나 불란서 교회처럼 쇠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학교 얘기했습니다만 교회는 어떤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입을 안 연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안 연다는 거죠. 앞에서는 막 찬송을 부르는데 앉아있는 아이들이 입을 안 연다는 거예요. 뻥끗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대로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끝날 때 쭉 들어와서 출석만 체크하고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이 아이들이 교회의 성인들이 되었을 때 교회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거죠. 이런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완전히 섬과 같이 떨어져 있는 잘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는데, 갈라디아 4장 19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교육의 대상. 교육의 대상이 나의 자녀들이에요. 학생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이 아니었지만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육의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었느냐. 4장 그 앞에 나온 15절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아마 바울이 눈이 나빴는지 모르겠어요. 눈이라도 빼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눈이라도 빼어줄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눈을 빼줄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참된 말 듣고 원수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변덕쟁이들이에요. 변덕쟁이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변덕쟁이들인데, 이 변덕쟁이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되었던 사람들이 참말 한다 그래서 원수가 돼 가지고 있는데, 이 괘씸한 사람들아 그러지 않냐고, 나의 자녀들이라고. 이게 교육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학교에 반사로 있을 때요, 학생들 중에 참 말썽 부리는 학생들 많았습니다. 앉아서 가르치는데, 서서 가르치는데 거기 제대로 앉아있는 아이들이 없고 말이죠. 막 몸을 비비 틀고 막 장난치고 막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도 앞에서 설교하면 계속 떠드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추뭐뭐 하고 막 이름을 불러대면 그 학생이 저를 한번 보고 나서는 또다시 떠들고 이랬었어요. 교회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는 떠들어대고 말썽 피우고 입에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한 문장도 성립이 안 되고,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아빠가 일일 명예교사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 반에 갔는데 그 반 아이들 중에 자기 아이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막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문장 속에 전부 욕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욕을 제일 많이 하는 거 하니까 그 명예교사의 아들을 향해서 욕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예교사는 집에 있을 때 자기 아들이 정말 착한 아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보니까 얼마나 망나니 짓을 했는지 그 반의 아이들 중에 자기 아들한테 안 맞은 아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입에서 욕을 하면서 그 선생님의 아들을 욕을 하면서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집에서는 참 착한 줄 알았어요. 학교에 가보니까 영 딴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아이들이 욕이 없이는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대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입니까? 정말 착하기만 합니까? 말 너무너무 잘 들어서 감격스럽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감사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정말 가난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말썽 피우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도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당회를 할 때 보면 이분들 싸우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경상도 말이 얼마나 거친지 막 소리가 막 올라가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제가 탁자를 탁 치면서, 장로님들 이젠 그만합시다. 그분들이 싸우시는 게 아니고요, 경상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센 거예요. 센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저에게 백지수표를 넘깁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막 간섭해서 정말로 발목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아직도 주보가 옛날 60년대 주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좀 새로운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옛날에 있던 이게 없네요. 이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바꿔가지고 좀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왜 바꿉니까? 이렇게 저항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떨 때는 앞에 대놓고 막 콱 찔러버린 분,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일을 당할 때 말입니다. 목사가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당신 앞에서는 그대로 가만히 있지만은 나도 복수할 기회가 있으니까 강다리만 올라가면 비수를 들고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목회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청년들을 지도했어요. 청년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청년회 회장이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강도사님 때 강도사님이 와서 청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안 줄었는데요. 50%가 늘었는데요. 지금 청년이 한 말 중에 옳은 말은 제가 와서 떠난 청년들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줄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온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속으로 말이야. 너 몇 살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표정이 금방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앞에 대놓고 막 쏴버리니까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가면요, 그 청년이 반드시 제 얼굴을 봅니다. 눈빛을 봅니다. 웃으면서 악수를 해도 제 눈빛에서요, 그 청년에 대한 혐오감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제 눈빛에서 그 청년에 대한 혐오감이 나가면 그 청년은 저와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날부로 끊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 청년이 저를 공격했죠. 그러나 공격받은 제가 그래 괘씸하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교육과 목회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를 공격한 그 청년을 그대로 제가 복수하면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제 나름대로 주님 앞에 가서 다 처리하고 그 청년을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바다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다가 이렇게 넓은 것처럼 제 마음도 넓어서 아무리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제 가슴에 원한을 품고 대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저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제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말을 한다고 해서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데 그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이테크의 시대입니다. 기술이 최고로 발전된 하이테크의 시대에 여러분이 하는 교육은 하이터치 교육을 하셔야 돼요. 가슴을 뭉클하게 할 정도로 사랑이 스며나는 교육을 해야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변덕쟁이 같은 말썽쟁이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자녀들로 품을 수 있어야 그게 목회가 되고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말썽 피우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1장 13절 보십시오. 갈라디아 1장 13절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혼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바울사도가 기독교인들을 몹시도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해서 잔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에게 택정함을 입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힌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체험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변덕을 부리는 갈라디아 사람들 향해서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만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참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 가정을 너무너무 증오했고 싫어했습니다. 나는 목사 될 바에는 자살해서 없어져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목회자를 싫어하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 싫어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 방에 있으면 저쪽 방으로 도망가고 저쪽 방에 있으면 이쪽 방으로 도망가고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 아버지 신발 있으면 막 바깥으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어요. 어린 시절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목사 됐고 우리 아버지 목사 돼서 가정 다 불행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울에 올려놓고 선악을 다신다면 저는 벌받지 상받을 사람 못 되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짐승으로 만드셨으면 살다가 없어지면 끝나는 건데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면 지옥 갈 것이 뻔한데 왜 날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제가 없어지든지 하나님이 없어지든지 하나님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왜 목사 되게 하셨습니까? 참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전도하라 그러면 저는 전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내가 불행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남들까지 왜 불행하게 만드냐 이거지. 전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반발을 했습니다. 아버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그냥 막 반박을 하고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시골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전부 아이들 남자아이들 태어나 전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바친다고 서원기도 하시고 그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미치시려면 혼자 미치십시오. 왜 자식들까지 끌고 들어가서 미치시려고 하십니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전도사가 되고 난 후에도 괴로운 거예요. 도망가다가 완전히 막 코너로 몰려가지고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영문학을 하면서 영어를 전공했는데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쓰면은 목사 될까봐 겁이 나서 불어를 제2외국어로 택하고 권사님들이 아이고 권선생 목사 되면 좋겠네 그러면 돌아서서 저주하지 마세요. 정말로 싫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난 후에도 얼마나 연단이 많은지 막 연단 때문에 미치겠어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박영선 목사님 저랑 같이 학교 다니는데 침 삼킬 틈도 없이 연단하시는 하나님. 나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러면 그럼 침 삼킬 틈도 없이. 얼마나 연단하시는지.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못 사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손을 이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누르는 이 손길 좀 없애주세요. 제발 저를 누르는 이 손길 좀 없애주십시오. 제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 되고 싶지 않고 그냥 보통 목사 되고 싶으니까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왜 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도대체 세상에 저는 고통의 백화점입니까? 말이지. 종류별로 전부 다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대로부터 지금까지 말이지. 대를 이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할머니 대에 우리 가문의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생각할 때마다 할머님을 통해서 14살이 되신 그 할머님을, 할머님 어릴 때 그 할머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고 싶어요. 왜 나와 같은 자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면 감사가 늘 터져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아버님이 3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할머님도 3시만 되면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는 사이에 그렇게 반발하던 형제들이 다 녹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혔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도 속이 답답했던 것이 이 사랑을 나가서 생명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현장에서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참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나는 너를 기어이 연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하시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복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는 찬송이었어요. 주님, 저를 연단하셔도 좋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물러서 어떤 형체를 만들어 가시는 가는 것처럼 저를 마음대로 연단하시되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의 감격이 제게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불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로잡으시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대구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인생의 길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너의 길이 너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에게 있다.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안과 감격과 기쁨과 안식을 누립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다른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 없으면 좋겠습니다. 왜 날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왜 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는 차라리 장로대에서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섬기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목사 되도록 하려고 괴롭히십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그러면서 이 세상 중심으로 어쨌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우리 아버님 너무 고생했으니까 살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과 같아요. 거기 아무리 비를 많이 담아놔도 다 담겨져서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물이 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수의 원천이라고. 계속해서 솟구치는 생수의 원천이라는 거야. 그 생수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의 원천,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의 그 생수를 끊임없이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핸들 잡고 마실 수 있고요. 비행기 타고 하면서도 마실 수 있고. 솟구치는 은혜가 있어요. 솟구치는. 이 은혜를 체험해서 이 은혜에 부딪힌 사람이 말씀을 피우는 사람들을 볼 때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덕쟁이 학생들을 볼 때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죄를 어디다 써먹겠나 싶은 그 아이도 가슴을 벌리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옛날에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의 대상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아이들을 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접근할 때 그 학생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 스폴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무디 선생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를 무디 선생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강단 위에 올라오셨을 때 스폴전 목사님이 저기 저 한 가정을 보십시오. 열심히 살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열심히 보아두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사택에 갔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아까 그 가정을 유심히 보라고 했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면 이런 가정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끼고 걸어서 교회까지 가곤 합니다. 근데 주일 아침마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가는데 교회를 가다가 보면 창 밖으로 어린아이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창 밖으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쌩긋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저도 같이 쌩긋 웃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고개를 이렇게 숙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아침이 돼서 또다시 성경책을 끼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이 또 저를 보고 쌩긋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들 보고 쌩긋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또 머리를 이렇게 숙였습니다. 그 저도 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번 아이들이 두 명이 아니고 더 늘어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저를 보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저도 같이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숙이길래 저도 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의 엄마가 같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게 눈치를 보이는데 웃으라고 하는 눈치를 보이고 머리를 숙이라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쌩긋 웃으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전부 쌩긋 웃으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제 뒤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교회에 나왔다가 그 아이들이 돌아가가지고 엄마, 아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봤는데 최고야 최고. 한 번만 가서 들어봐.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가족 전체가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 다섯이 전부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저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디 선생님 이 말을 듣고 나서 스마일을 통해서 얻어낸 가정이군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웃음 하나가 한 가정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 사랑이 없으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교육의 대상은 나의 자녀들이고요. 교육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멀리 크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변덕쟁이 아이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골치를 아프게 하는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올라간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아이들 속에 이루어진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코끼리가 어릴 시절에 그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코끼리를 로프로 묶어가지고 땡기는 거예요. 땡기면 코끼리가 몸이 아프니까 그대로 딸려옵니다. 자꾸 땡기면 나중에는 조금만 땡겨도 딸려옵니다. 근데 덩치가 나중에 코끼리가 커져가지고 이제는 막 말뚝이고 로프고 뭐 몇 개든지 열 개든지 스무 개든지 다 끊고 그 다음에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도 땡기면 그대로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 코끼리는 자기의 힘을 모르고 그냥 어릴 때부터 훈련된 그 조련사의 훈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습관이 된 것입니다. 쥐가 있는데요. 쥐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왔을 때 그 음식 가까이 오는 쥐에게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쥐가 가까이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전기 충격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다가오지를 못해요. 그 몇 번 하고 나면 전기 충격을 안 줘도 맛있는 음식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학생들이 지금은 공부를 못하고 지금은 가난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때 너 같은 게 뭘 하겠느냐고 보통 프로그램을 계속 시키기 시작하시면 그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학생 시절에 제일 잘 맞은 성적이 C-. 그 너무 내성적이어서 여학생 친구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전혀 인기도 없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돼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항상 들어갑니다. 누굽니까? 스필버그입니다. 스필버그. 어린 시절에 말이죠.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아예 딱지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형편없다 이게. 보통 프로그램이. 문제 있는 아이들, 변덕쟁이 아이들을 볼 때 딱지를 찍어버려요. 너 안 된다. 너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반드시 그 아이가 그 나름대로 공헌할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까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 가능성의 부분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의 모습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참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져 가도록 할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확인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 구원자들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행위 구원 사상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냐면 종교다원주의로 퍼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행합니다.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회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전통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일본의 신토이즘을 믿어도 구원받고 이런 그 종교다원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전 세계 이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제7차 세계교회협의회 WCC 총회에 가가지고 여성으로서 주제연설을 했어요. 주제연설을 할 때 한국의 사물놀이패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두들겨 대면서 그 전 세계에서 모여온 4천 명 내지 5천 명 되는 그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Come Holy Spirit,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강연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창호지에 불을 켜가지고 그 연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숲의 신이여, 바다의 신이여, 나무의 신이여, 걸프전에서 죽은 억울한 신들이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박종철의 신이여, 이 자리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완전히 성령을 무당 구다듯이 풀어버렸어요. 잡신, 잡귀신하고 성령을 같이 섞어버렸어요. 그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강연을 들었다면 막 가슴을 치면서 통탄을 해야 되는데요. 그 4천여 명의 세계교회의 대표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무서운 현상입니다. 하버드의 대강단에 한 3천 명 정도 모였는데요. 불교의 스님 송산이 가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불교 스님이 강연하는데 여기 앞에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들이 전부 세계에서 최고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의 교수님들이 쫙 앉았습니다. 거기 신과대학 교수들도 앉아있습니다. 불교 스님 송산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저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 안에도 기독교 신학대학 앞에 축석가탄신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운 주요.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에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님 유일사상.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저는 세계교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때 아픈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단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기 참 쉽지만 앞으로 지금의 어린아이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왔을 때 그런 얘기하면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로 아파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심어주고 새겨줘야 합니다. 미국 교회 형편을 이번에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과거에 80년부터 86년까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할 때는 동북부 교회를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쇠퇴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남쪽에 달라스 근교의 교회를 가봤는데요.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와서 강의를 했던 진 게츠 목사님이 심어하시는 교회도 제가 가봤고요. 또 다른 교회도 가봤는데 얼마나 번창하는지요. 미국의 교회들 중에 지금 메가 처치는 굉장히 번창하고요. 메인라인 처치는 쇠퇴하고 있어요. 메인라인 처치는 교단과 연결되어 있는 주류 교회들입니다. 주류 교회들은 계속 쇠퇴하고 있고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메가처치라 하는데 메가처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주류 측 교회는 복음의 정통성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도 부인해버리고 부활도 부인해버리고 재림도 부인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정통 복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메인라인 처치는 정통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 없이 그대로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해서는 주류 측 교회는 닫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닫혀 있는데 이 대형 교회들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열려 있는지 제가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에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 41살 먹은 목사님인데요. 달라스 근교의 펠로십 처치의 목사님이에요. 12년 전에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50명 데리고. 근데 지금은 17,000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에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한 비결이 무엇이냐? 제가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복음에 관한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그 복음의 정통성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독창적인지 교인들이 매주 놀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 장면을 설교할 때는 저쪽에서 약기를 타고 목사님이 올라오신다는 거죠. 어떨 때는 그 교회가 여기 무대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를 몰고 단으로 올라오신다는 무대로. 이게 막 얼마나 바뀌는지 막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근데 그 교회 17,000명의 평균 연령이 33세예요. 젊은이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어른들도 많고. 복음의 정통성에 관해서는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사수를 한다는 거예요, 사수. 제대로 되는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들은 전부 복음의 정통성을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이 복음을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 놓치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사는 그 교회들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확신, 여러분들이 가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요, 아이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부분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5장 13절을 보십시오. 5장 13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삶을 변화되도록 해야 돼요. 삶을. 믿음에 있어서 예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 변화되도록 하는데요. 예수님 닮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종노릇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종이 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요, 삶이 엉망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 도대체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살면서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이 목회자까지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위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사탄 숭배 교단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결혼이 거추장스러운 거라. 결혼이라는 것이 왜 기준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뭐 동서남북인가 뭐 그 방송 나온 데 보니까 기존적인 관념을 막 깨나기 시작하는데 막 다 두들겨 부셔버리더라고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 생활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어른들을 높여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아이들을 나무라 하면요, 그 아이들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나무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나무라고 싶으면 여러분이 사전에 태권도 연습을 하시고 나무라셔야 됩니다.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격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격체.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도 식사하시고 그냥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라도 그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여기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행복해지십니다. 참 좋습니다. 한 번만 와보십시오. 제가 대구에서 전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면요, 10명 중에 한 6명, 7명은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1명 정도는 저는 옛날에는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습니다 그래요. 1명 정도는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나면 입을 벌립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예수. 제가 이번에 달라스에서 보고 왔던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프레스턴 우드 침례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글 앞에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는데요, 뭐라고 소개를 해놨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사람,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사람이라고.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를 하고 금요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과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게 감격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 너무 좋았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옆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너무 좋았어.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의 은혜가 너무 좋았어. 오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고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문제와 갈등과 고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것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저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 중에도 위로가 넘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좋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꾸 목사를 안 하려고 막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아프게 하셔가지고 12장 궤양으로 103병동 병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조금 더 가면 이제 통합병원으로 와서 의병 제대를 할 참인데요, 그때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때 제 소원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체중이 좀 많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도 안 나가니까 올라가면 그때 얼마나 가더라? 119파운드가 이렇게 나갔는데 119파운드면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52kg인지 3kg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65kg만 되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이 배에 있는 이 뱃살 어떻게 수술해서 없애버릴까 싶을 때 생각이 있는데 그 몸이 아플 때요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좋아했던 찬송가가 뭐냐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4절이 참 좋더라고요. 만 가지 은혜를 같이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갇혀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좋은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이 좋다고 얘기하십시오.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주님을 자랑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다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인격자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육입니다. 예수님을 의뢰하는데요, 영원히 의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 주님 전혀 변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반석이시라. 그 하나님을 영원히, 그 주님을 영원히 의뢰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요. 주님에게 희망을 걸면 반드시 주님께서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희망을 거십시오. 저는 희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에게 희망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참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요. 오, 주님 언제까지십니까? 주님이 언제까지십니까? 언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시고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 발을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주님이 좋아요.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자랑하시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랑하도록 교육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교육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시 4장 19절로 오셨어요. 마지막을 보시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교육의 방법이에요. 해산입니다. 해산. 해산하는 수고가 교육의 방법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죠. 제가 아까 소개했던 에드워드 영 목사님 교회에 제가 갔을 때요,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안내를 쭉 받고 있는데 중고등부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건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고등부 건물에 들어가서 쭉 안내를 하시는 분이 그 공동 예배를 드리는 부분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앞에, 이 앞에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암벽 등반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암벽 등반.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세팅이 딱 들어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치부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반에 들어가고 3, 4학년 반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봤는데요, 그 분위기 전체가 완전히 텔레비전 스튜디오에 와 있는 것 같고 디즈니랜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세팅 전체가 그대로 현대문화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는 그 교회가 방식에 있어서는 얼마나 첨단을 걸어가고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약기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로 올라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대구에 가서 약기 타고 올라가면 그 다음 주로 날아갑니다. 대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문화에 맞추어서
맞추어서 그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데 얼마나 앞서가는지 몰라요. 지금 전달하는 방식이 옛날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얼마나 광대하신지 아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이렇게 접근하는 시대는 60년대입니다. 60년대. 지금은 어떻게 접근하는 시대냐? 이 우주는 광대합니다.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엡실론이라는 별은 태양의 23억 배입니다. 그런 별들이 이 우주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1은하계에 5천억 개가 넘습니다. 제2은하계에 5천억 개가 넘습니다. 합쳐서 1조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습니다.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를 가지고 와도 우주의 직경을 통과하는데 300억 광년이 가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우주는 이렇게 방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방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IMF 시대에 아무리 힘드시고 답답하시고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아도 밖에 나가서 별을 세워보십시오. 저 수십조 상상할 수 없는 저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요, 와 하고 다른 나무입니다. 거기다 대고 말이죠.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방대하신 우주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지금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접근하는 방식이요, 이제는 설득적 선포의 방식이 시대가 됐어요. 설득 재료가 많아야 돼요. 애들을 교육시킬 때 설득을 할 수 있는 재료, 아이들의 재료가 많아야 됩니다. 왜 설득적 선포의 시대가 됐는가? 지금을 소위 후현대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현대주의는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성이 만물의 척도예요. 그래서 합리적이면 모든 것이 맞았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이 통했습니다. 보편 진리라는 것이 통했고요. 기존 관념이라는 게 통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현대주의 시대다.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과학과 기술은 대단히 발전했지만 정신은 고갈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인하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갈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여러분 왜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요. 타임지를 보는 독자가 말이지, 타임지 편집자에게 타임지가 크리스천티 투데이입니까? 하고 불평할 정도로 타임지가 영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과거에 뭐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 진리고 보편적인 진리고 그래서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지만, 이제는요,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따라갑니다. 니한테는 객관적인 진리일지 모르지만 내한테 아니라 이거지. 너의 그룹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내 그룹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설득을 받아야 움직이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의 전달 방법은 상대방에게 공을 던져야 된다 말고, 상대방이 맞아 오라라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달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문화를 타야 된다는 거고 상대방의 의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적 방법을 쓰고 관계적 방법을 쓰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쓰고 이런 것들, 실제적인 방법, 이게 전부 이 시대의 전달 방법이에요. 그래서 에드형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독창적으로 전달하니까 그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는요, 과격할 정도로 현대적인 방법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이죠. 물론 죄 짓는 방식은 안 되지만 죄를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는 우리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들과 전사님들에게 그래요. 죄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혁신을 일으키라고 했어요. 뒤집어 엎어버리라고 그래요. 제가.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쓰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바뀌기가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이 삶의 원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지만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강도사까지 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너무 통탄스럽더라고요. 케임브리지에 가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참 초라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지. 케임브리지 날씨를 보니까 변덕이 너무너무 심한 겁니다. 아침에 날씨가 참 좋아서 오늘은 비가 오지 않고 좋겠다 싶은데 자전거를 타고 15분 가는 동안에 날이 아주 흐려지고 그 다음에는 소나기가 내려서 제가 감기에 드는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참 케임브리지 날씨가 정말로 변덕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허연 영감이 나타나서 저한테 말하는 게 아니니까 성수야 케임브리지 날씨 정말로 변덕스럽지? 예 변덕스럽습니다. 근데 네가 꼭 케임브리지 날씨 같아. 아침에 나갈 때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고 점심때쯤에는 현실주의자가 되어 있고 저녁때쯤 되는 맥이 쫙 그래서 패배주의자가 되도록 그렇게 왜 자꾸 바뀌냐? 근데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모습이 케임브리지 날씨처럼 변덕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기어이 너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약한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쉽게 변덕을 부리는 시대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요.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쉽게 그것을 버리고 속히 진리에서 떠났습니다. 바울사도가 이상히 여길 정도로 진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사도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쉽게 진리에서 떠나서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내가 다시 회사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새겨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팔공산이 시온산으로 변화될 때까지 수도 없는 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도성의 저 마른 뼈다귀 같은 저 사람들 250만 명 중에 20만 명을 제외하고 230만 명의 영적인 시신들로 뒹굴고 있는데 오 하나님이여 저들이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영적인 아픔이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 4분의 3이 방관자들인데 어느 교회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방관자들이 사역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저들이 사역 방관자에서 사역자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관자로 계속 돌다가 목사님 이젠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 부부가 교사로서 헌신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토요일 날 되면 교회 청소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교육관 5층에서 제 방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키셔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학생들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세대고요. 사람은 쉽게 변질되고 여러분 약해요.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나오는데요. 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어요. 씨를 안 뿌리면 거두는 게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둡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둡니다.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낳는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의 학생들에게 새겨지기까지 내 인생을 거기에 내놓고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아 나를 살려내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자의 귀한 몸을 버리시고 나를 건져내셔서 만 가지의 은혜를 받은 내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맡기신 학생들을 맡아줘. 이 수송되어 와서 윌리엄 클락에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오는 동안에 막 술 먹고 난동을 부리고 완전히 난봉꾼들이요.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현감히 포기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윌리엄 클라크가 그러지 마시고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제가 종교 도덕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현감히 교실 안에서는 가르치지 마시고 교실 밖에서 가르치시고 도덕은 가르치시지만 종교는 가르치지 마십시오. 가외 시간에 가르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클라크가 매일 수업 시작 1시간 동안 통역자를 세워서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뽑아낸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동안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높은 삶과 새로운 삶의 비전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클라크는 이제는 농업교사 이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보이면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학생들이 쭉 따라왔습니다. 배를 타는 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학생들이 선생님 저희들도 같이 데리고 가주세요. 그때 윌리엄 클락이 학생들 보고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영맨 젊은이들이요, Be ambitiou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망을 품으시오.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윌리엄 클라크의 교육과 삶의 영향을 받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일본의 재무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일본의 국제연맹 대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 일본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클라크의 그 말이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전설처럼 전달되고 있는데 영맨 비 앰비셔스까지만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윌리엄 클라크가 말한 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영맨 비 앰비셔스 포 크라이스트라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망을 품으시오.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고 말썽을 피우는 학생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새겨주시면 그 아이들이 커서 이 사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각 분야에서 감당할 때는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인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Young men, be ambitious for Christ. 이런 교육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여러분은 보람을 느끼시고 여러분 밑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들로 하나님과 교계와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던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잠시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남녀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은총에 감격하며
예수 때문에 흥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쏟아부으시는 주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생수를 늘 마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을 학생들에게 새겨주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분명히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격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은 장난이 아니고 악령들이 있고 세대가 악하고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질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을 보면서 학생들을 보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이 자세를 잘 갖추고 주의 영광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감당할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놀라운 감격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배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면서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인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